특히나 이번에 보여드리는 건 10주년의 역작이라서요. 네? 오색 황토 하면은 자연이 선물해준 진짜 고귀한 흙이잖아요. 그 황토의 힘을 아시는 분들은요. 피부 관리 황토로 하시는 분들 많으시고요. 그리고 이 안에 오색 지장수. 그 이 황토에서 한 방울 똑똑똑똑똑 굉장히 귀하다. 어렵게 귀하게 네. 얻은 72시간을 기다려서 일명 황토의 눈물이라고 해서 100% 오색 지장수가 들어가면서 네? 여기에 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더 좋아진 건요. 더 저는 순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성분이 안 그래도 지금 오색 황토도 대단하지만 100% 오색 지장수에 100% 에센셜 오일에 최초로 들어갔고요. 최초. 심지어 100% 자연유래 계면활성제가 최초로 들어가니까 쉽지 네. 않은데. 그러니까 성분을 따져보시는 분들은 요즘에 그래 흙이지 흙이지 하시는 분들 네? 얘가 바로 10주년의 역작 제형 바로 좀 보여드리면요. 제형 자체는 얘는 스크럽 바디 스크럽 제품이라서 저는 그래도 좀 까끌거리지 않을까 생각 생각을 했었는데 웬걸 이 느낌 자체는요 까끌거리는 게 아니라 부드러웠어요. 부드러워요. 네. 네, 굉장히 미세해요. 네, 부드러운 네. 느낌이 확 나면서요. 씻고 나면 그 시원한 느낌, 개운한 느낌도 동시에 나면서 네? 거품도 굉장히 미세하고 네. 풍성하게 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되게 쓰고 나면 촉촉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우리 목욕하고 저기 갈 때 이렇게 이불 속에 들어갈 때 있잖아요. 네네. 그때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아요? 그쵸, 목욕하고 바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 샤워하고 바로 네. 이렇게 몸을 만졌을 때 그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나더라고요. 이게 너무 이게 보송보송한 느낌이 내 몸에 내가 반한다니까. 자, 요즘에 이렇게 보여드릴 거예요. 네? 정영미 씨가 지금 실제로 이명미 씨랑 네. 같이 쓰고 계시고요. 맞습니다. 예. 온몸에 바디, 얼굴을 제외해서 바디를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저도 희극 여배우라 사실 네.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좀 그렇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이것 봐요. 이게 이제 좀 건조해지기 시작하면 다리에 이렇게 묻어나더라고요, 얘들이. 예. 그럴 때 네? 얘를 이렇게 팍 발라주고 물을 한 방울 물을 조금 이렇게 해줍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게 보들보들하게 빡 밀어줘요. 쏙쏙쏙쏙. 예, 쏙쏙쏙쏙. 다른 거 없이 롤링만으로 그냥. 롤링만으로. 그리고 여기 중요합니다. 발 뒤꿈치. 여기 우리 뭐가 많아요. 아유, 예, 얘네 애들이나 남편이나 허옇게 올라오고요. 저희 친정 엄마도 맨날 여기를 묻대고 있어요. 네. 예,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냥 물로 이렇게. 물로 이렇게. 이 자체가 이 부들부들한 개운한 느낌도 들지만 네. 스크럽이잖아요. 네. 그 황토로 이렇게 슥슥 이렇게 뭐 사우나 가서 누가 이렇게 때밀어주는 것처럼 개운한 느낌도 나면서 동시에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이 나니까 오색 황토에다가 100% 오색 지장수에 아 그리고 향은 또 왜 이렇게 좋아요? 자, 씻어냈을 때 저희 비포 애프터 비교해드리면요. 세상에 일단 각질 관리가 됐어요. 됐어요. 그리고 굉장히 부드럽고 네? 이게 입자가 곱기 때문에 자극적이지 않아요. 네네. 제 피부 중에 제일 여성스러운 데가 피부예요. 제 그렇죠. 몸 중에. 예, 여려요, 얘네가. 여려. 여려. 네. 근데 자극적인 걸 좀 하면은 얘네들이 화를 낸단 말이야. 그렇죠. 예. 근데 이게 향도 너무 좋으니까 지금 부드럽죠. 향만 맡고 싶어 계속. 그러니까 오색 황토 자체가 네. 피부 노폐물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흡착의 능력이 있잖아요. 네? 여기에 자연 미네랄의 보고에 100% 오색 지장수에 100% 자연유래 계면활성제 들어가지 않고. 그럼요. 100% 자연유래. 너무 네. 좋은 거예요. 진짜 좋은 거예요. 뭐 보습 윤기부터 해서 탄력 그리고 성분 걱정 심지어 요즘에는 이제 피부 밸런스가 깨지는 되게 날씨가 건조하고 차가워졌습니다. 네. 그때 피부 밸런스를 신경 쓰실 때 도 더 강력해진 기능으로 보습, 윤기, 특히나 이제 오색 황토 들어가 있으니까 각질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피부결, 블랙헤드 하나하나 보시면은 네. 진짜 이게 뭐랄까 내가 한번 써보고 난 뒤에 촉촉하고 깨끗하구나.